네, 안녕하세요. 최대충입니다. 오늘은 서면 삼정타워에 있는 쉑쉑버거에 왔어요. 쉑쉑버거. 쉑쉑버거. 맛있겠죠? 저는 이미 강남에서 한번 경험을 하고 와서 오늘은 이렇게 맥주와 함께 쉑쉑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. 뭐, 햄버거 이름은 길어서 생각이 안 나요.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세트 메뉴가 없고 이게 따로따로따로 전부 다 따로따로따로 시켜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.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맥주는 이제 쉑쉑버거의 기본 드립트 비어예요. 근데 조금 약간 미국 브랜드라서 그런지 약간 홉 냄새가 조금 더 짙다 그래야 되나요? 한국 그냥 맥주보다 조금 다르다 정도는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다음 이거는 스노우 IPA. 제가 IPA 종류를 꽤나 좋아하는데 여기도 있어서 한번 먹어봤는데 역시 IPA는 IPA다 믿고 마시자. 네, 제가 일 끝난 뒤에 가서 먹었는데 뭐 햄버거는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약간 수제버거의 느낌으로 정말 맛있는 햄버거였고요. 감자튀김이 왜 유명한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. 다음에 혹시나 가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가셔가지고 맛있는 식사하시고 연인들과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요. 아, 그럼 여기까지 최대충이었고요. 쉑쉑버거 같은 큰 대형 기획사는 뭔가 하기가 싫어요.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.